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3월 고3 학평 기하 선택 과목 기하 23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3번은 2점짜리 간략한 것으로 그냥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초점사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바로 물었죠. 예,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초점의 좌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C0라고 한다면 C제곱의 값은 A제곱 36 그리고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16 따라 C의 값은 4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초점사의 거리는 EC이기 때문에 8입니다. 예, 타원의 방정식과 초점의 뜻을 아느냐 물어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쌍곡선에 대한 거네요. 쌍곡선에 초점이 있고 주축의 길이가 8, 점근선이 이와 같다. 양수 C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 강의에서 제 쌍곡선 강의를 잘 들은 친구라면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심이 쌍곡선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초점사의 거리인 원을 그린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4대 3 되도록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y equal 4분의 3x가 하나의 점근선이면 또 다른 하나의 점근선은 y equal 마이너스 4분의 3x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이고 이놈이 주축의 길이입니다. 주축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4이고 그러면 내가 3이고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도 알았겠네요. 내가 바로 뭔가 하면 초점의 좌표인 C 그리고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면 쌍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쌍곡선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주축의 길이를 다 확인하였고 뭘 구하라는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C 길이가 이놈과 같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5임을 바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아니 큰일 납니다. 이거 처음 본 친구라면 문제집만 드립다 팔고 팔고 노동한 친구예요. 쌍곡선을 그릴 때 이와 같이 원과 그리고 이 원에 대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 대각선으로 점근선을 구한 다음에 주축의 길이 꼭지점 구하고 그리고 초점 구해서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의 평행이동입니다. 봤더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제로입니다. 그리고 준선이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린가?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3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제로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준선사의 거리의 거리가 바로 p죠. p값이 얼마인 걸 알았나? 2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y제곱 이퀄 4px에서 8x인데 꼭지점이 어디? 원점이 아니라 이 점으로 갔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끝 됐어요. 따라서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하였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8 플러스 8 해서 16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포물선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6번 문제부터는 그림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그림과 같이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 이퀄 1. 예, 천천히 침착하게 하십시오. 이것의 초점 f, f'가 있다. 이 쌍곡선 위에 한 점 a가 있다. 삼각형 a, f'f의 둘레 길이가 24일 때 넓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은 여기에 따라서 변형된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하래요. 선생님,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요. 내가 3이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6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9 플러스 16이라고 하면 25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5이고 마이너스 5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놈은요, 10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 길이를요, 이 길이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면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이기 때문에 AF-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T 플러스 6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편의 길이가 다 나왔죠. 둘레 길이의 합이 24라고 했습니다. 나 둘레 길이 합 24는 T 플러스 6 그리고 T 플러스 10이다. 그랬더니 T의 값은 4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너는 4네? 그럼 너는 얼마네? 10이네? 어라? 삼각형 AF-F를 봤더니 2등변 삼각형입니다. 밑변 길이가 4이고 등변 길이가 10입니다.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면 나 2가 되었고 높이 H의 제곱이 1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해서 96이 나왔습니다. 96은 1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높이 H는 4루 2육임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되었네, 그죠? 따라서 넓이 S equal 2분의 1, 4 곱하기, 예, 차분하게 다 표기하십시오. 따라서 8루 2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필요한 게 뭐예요?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쌍곡선의 정의, 두 정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이다. 주축이 뭔가 또 알아야 되겠네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알려져 있다.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저 삼각형이 특별하게 이와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높이를 구하여 높이 구할 때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요.